부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바이오 헬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. 부산시는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, 센텀 도시첨단 상업단지에 디지털 치료제와 전자약 개발 밸리 등 권역별로 거점 5곳을 조성하기로 하고 2조 463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500억 원 규모의 벤처 교수 창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부산 바이오 경제진흥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.